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지역축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벚꽃축제의 꽃길만큼이나 화려한 바가지 요금의 행렬, 상인의 한탕주의 비싼 자릿세, 외부 노점상의 문제까지.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역축제가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결론, 지역 축제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는 단순히 고가의 음식을 파는 상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축제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평군 에덴버 꽃길 벚꽃 축제처럼 합리적 가격과 품질 관리를 통해 축제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축제가 다시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상인, 지자체, 방문객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